270판 하셨네. 펜타킬하고 다음에 쿼드라킬이야. 다리우스 같은 경우는 미리 대기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랩 설계가 약간 운빨이라가지고 절대 쉽진 않습니다. 삼슬루냐? 빼고 가네. 잡아주잘하 100포션이라서 포션 먹기 전에 조져놓는 게 좋아요. 각 잘 재네 친구. 야 3레벨인데? 잡을 수 있니? 갈 데가 없구나. 라인에 박스가 없어가지고 좀 사릴게요. 길견 한번 하고 가고 싶은데 상대가 스펠이 다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합시다. 여기서 한번 받아먹고 집을 갑시다. 라인 밀어지거든요 이거. 전진해서 깔게요. 6렙 때 한번 스펠 다 써서 잡으려고 할 텐데 그거를 노립시다. 라인 슬슬 당겨지는데 6렙이거든요. 다리우스 상대로 할 때 성공권이 없다 보니까 다리우스가 아무것도 안 해주면은 킬각이 안 나오거든요. 상대가 이렇게 멍청하게 들어와 주니까 이게 킬각이 생기는 거지. 땡기고 나서 그냥 딜만 놓고 도망가는 애들이 상대하기가 벅차는 거지. 이렇게 들어와 주면은 굉장히 할만해요. 보통 상대가 살이더라도 박스가 터진 거 보고 방심하고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. 박스가 5초 동안 살아있어서 쓸데없이 이거 끌려가서 딜견 안 당해주면 됩니다. 행동 반경을 좀 좁히는 듯한 그런 박스 설계를 하십니다 이럴 때는. 아 이렇게 안전하게 받아먹을 수 있고 상대가 이렇게 들어온다 번제로 하러 들어오면은 바로 킬각인 거예요. 잡았죠 이거. 사실 이거 2단 공포 안 걸려가지고 약간 위험했는데 미리 이게 설치해놓은 거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그냥 잡긴 잡았어요. 퇴 시간이 있으니까 딜견 한 번 더 하고 유차가 돌아왔을 거거든요.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라인을 밀다가는 자 박스 뒤 후방에다가 박을 때 팁. 여기다 박고 이쪽으로 이제 무빙을 하세요. 상대가 안 보이는 그 약간 신임장 같은 거거든요. 아야 그 위쪽으로 빼면은 그냥 살립시다. 길견 좀 살살하다가 라인 당겨지죠? 이러면은 상대는 앞으로 못 나옵니다. 제가 이게 평타 캔슬을 하는 게 뭐냐면은 상대를 약간 약 올리는 것도 있지만은 미니언 평타 사거리 계산하는 거거든요. 저기요? 내가 이거 CS를 칠 수 있을지 없을지 재는 거라서 상대가 못하는 게 아니라 상대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. 여기가 티어가 절대 낮은 구간이 아니거든요. 아, 이런 식으로 뭐였나? 싸보실? 싸보실? 저기요 거기 혹시 거기서 집을 가시나요? 가지 마세요. 아 피치였어.
근데 아군 정글러가 잘 크고 있는데 상대가 렌즈 들고 온다? 그거는 미친 짓이에요, 솔직히. 리스크가 엄청 크죠? 렌즈 들고 오는데 탑에 와드가 없다. 가만 있겠습니까? 한 번이라도 이제 찌르러 오지. 그때 갱홍을 한번 잘해주면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킬을 따잖아요. 그럼 거기서부터 렌즈 들고 오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.